노르웨이의 과학자들이 최근 번식에 성공한 5마리의 북극 여우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북극 여우의 먹이인 설치류 숫자가 크게 줄어들자 인공사육에 나선 건데요. 먹잇감이 줄어든 이유, 바로 기후온난화 때문입니다. 북극 여우의 서식지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눈 대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눈 위에 내린 비가 그대로 얼어붙으면서 설치류가 몸을 녹일 굴을 파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사냥감이 줄어든 북극 여우를 위해 벌써 20년째 개 사료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06년 40마리였던 개체수는 약 550마리까지 늘었다고 합니다.